저 이재명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돈이 있습니까? 무슨 뭐 빽이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애정입니다. 우리 가족들, 제가 우리 가족 얘기 한번 할게요. 하도 가족 가지고 말이 많으니까. 저의 어머니 아버지는 화전민 출신이다가 성남에 와서, 아버지는 시장의 화장실 시장 청소부, 요즘 말로 환경미화원 하셨고, 어머니는 화장실 지키면서 대변은 20원, 소변은 10원 받고 휴지 팔고 살았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 남정대들 화장실 들락거리는 거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큰형님 건설 탄광 광구 하시다가 탄광이 문을 닫아서 건설 노동하시다가 추락사고 당해가지고 왼쪽 다리 잘랐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발목까지 잘랐다고 며칠 전에 연락 왔더군요. 우리 누님 요양보호사입니다. 살기 어려워서 지금 말썽난 그 누님입니다. 그 다음 청소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던 형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제일 출세한 사람입니다. 저하고 둘. 그 밑에 제 여동생은 야구르트 배달하고 미싱사 하다가 화장실에서 죽었습니다. 산재 처리도 못했습니다. 제 남동생 지금 환경미화원 하고 있습니다. 제 집안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누가 흉보더군요. 그 집안이 엉망이라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러나 정말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고 주어진 일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습니다. 부정부패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족들 시청 근처에 얼씬도 못하겠습니다. 저한테 전화도 못하겠습니다.